저는 오늘 이 명패를 사무실 문 앞에 붙이려고 합니다. 이게 2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진 강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옮기고 처음으로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먹으면서 촬영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모밀이랑 돈가스를 시켰어요. 거의 시켜먹진 않거든요, 혼자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와! 근데 오늘 기분 좋은 일이 뭐냐면 제가 교육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딱 사인하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파트너 강사님들과 함께 전국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반기 동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 에듀이너스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회사인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고 계약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해요. 일반 도시락에 돈가스 그리고 냉모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무실이 생기니까 확실히 제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일을 안 했냐 그건 아닌데 이게 또 제가 집이랑 가깝거든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야근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바쁜 시즌이어서 제가 거의 어제도 3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새벽 3시 반. 일단 집이 가까워서 집에 갈 때에 대한 부담감이 더니까 야근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으면 아무리 집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효율이랑은 진짜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집에서의 공간보다는 확실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딴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기분 좋은 건 계약이 하나 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 기분이 좋은 게 보통 이제 개인 프리랜서 강사나 1인 강사랑 섭외하고자 하는 교육회사 그 뭐 회사나 기업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잘 쓰진 않아요. 보통은 일회성 단타성의 교육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냥 강사와 회사와 간의 교육 계약서 정도거든요. 저도 늘 그런 계약서만을 많이 써왔었고 프리랜서 강사로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니까 그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파트너 강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강의의 기회를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의 파트너 강사님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고 또 인성도 좋으시고 강사로서의 그 마음가짐과 준비도 잘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에듀이너스 파트너 강사로서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뿌듯하고 보람차고 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영업이 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강의할 기회가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코로나 같은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강의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강사들도 봤을 때. 그런데 이 기회를 잘 넘기고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잘 살아남고 계시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닐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정말 많은 혜택을 얻었다고 봐요. 그 덕분에 강사들을 위한 온라인 강사 양성, 강의법, 뭐 온택트 스팟 기법 그런 거를 시작으로 뭐 메타버스 교육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거를 하기까지는 그냥 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정말 많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멀리 더 큰 것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얻을 수 있는 성과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너무 많지만
이제 강사 엔터테인먼트사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계약권을 한 5개 정도 성사를 한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계약권마다 뭐 기간이랑 뭐 금액이나 뭐 다 다르지만 적어도 투입되는 강사님들이 5명에서 많게는 뭐 1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하는 힘들을 얻게 되고 또 함께하면서 또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힘을 또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또 걸러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분들과는 내가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맞지 않는구나. 또는 아 이런 사람은 좀 피해야겠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이 없으면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행동들 물론 저의 기준이지만 그런 행동들 아주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긴다거나 일정에 말도 없이 뭐 늦는다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들 사실 그게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봐요. 내가 강사로서 내가 맡은 강의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냐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준비가 일단은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나의 어떤 근자감을 믿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건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보여지는 순간 저는 그런 사람과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책임감 없는 사람과 누가 일하고 싶을까? 근데 저는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강의가 좀 부족하다? 그거는 훈련하면 늘어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강의를 잘해서 제가 10년 넘게 강사를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늘 느끼고 늘 부족하고 제가 어떤 누구보다 강의 실력이 뛰어나서 10년 동안 강사를 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먼저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제가 맡은 거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 업을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다른 강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를 강사 엔터테인먼트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름길이 없고 저는 그냥 늘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가 하는 맡은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못하는 건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노력하고 연습하면 훈련하면 분명히 나아져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실력, 강사로서의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태도나 인성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제가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요새는 진짜 계약을 많이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강사님들,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미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인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아져서 너무 즐거운 요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전념해서 먹기 위해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 쉬는 날에, 그죠? 오늘 제가 미팅이 또 두 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저녁에 미팅이 끝난 게 뭐였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에듀이너스와 어떤 기업과 교육 프로젝트 계약을 맺게 돼서 저희 에듀이너스 파트너 강사님 6명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입이 되는 서비스 품질 교육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전체 강사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회의와 미팅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강의한 공유 같은 것들을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다 휴일인데 다 아기가 있는 강사님들이시거든요. 휴일날 저녁에 놀고 쉬어야 되는데 다 참여를 해주시고 1시간 한 30분 정도 미팅을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강사님들과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인 에듀이너스를 믿고
맡겨주시고 또 제가 제안 드리는 내용들을 다 성사시켜주시고 교육 협력사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고객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 강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또 영업도 해야 되고 또 프로젝트 매니징도 많이 해야겠지만 저의 역할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요새 느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고 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더 행복하고 시간이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막 처리해야 될 업무도 되게 많은데 너무 즐거운 거 그런 느낌 아세요? 제가 요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할 일이 막 이만큼 쌓여 있고 제가 해야 될 업무 제가 또 짜야 되는 거 막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 거기다가 제 강의도 해야 되고 이미 또 잡혀져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하면 뭔가 힘들만 한데 힘들려다가도 뭔가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목표치에 계속 제가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에듀이너스 많이 또 찾아주시고 저희 강사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장을 제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컨텐츠를 명확하게 가지고 또 브랜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저희 에듀이너스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강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온라인 강의는 너무 이제 못하면 이상한 거고 안 하면 진짜 도태되는 시장인 거예요. 만약에 온라인을 좀 빨리 배우셨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조달청의 교육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이 조달청 건물이고요. 여기 7층 통일연구원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오늘 상호 존중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통일연구원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특강을 왔습니다. 방금 이제 교육을 다 마쳤고요. 시원한 린넨 자켓을 입었는데도 덥긴 하네요. 오늘 강의가 이제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중간에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5시에 또 촬영을 가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카페 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 가능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차에서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5시에 강의가 끝났어요. 8시부터 5시까지 거의 8시간 강의한 거죠. 와,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저 점심시간에 보통 이제 식사하고 뭐 이렇게 티타임 갖고 이러잖아요. 진짜 너무 피곤해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천안에 올려고. 그래서 차에서 누워 잤어요. 1시간 동안. 와. 내일도 이 강의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천안에 와가지고 5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정말 일정이 빡셉니다. 저는 점심을 못 먹고 잤잖아요. 그래서 집 가는 길이 또 이제 3시간 걸려요. 어디 들려서 먹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졸릴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들려서 먹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저는 패스트푸드 버거 좋아하는 데는 맥도날드고 치킨은 KFC 양심상 제로 콜라 먹고 있습니다.